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자님한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애들 기사가 좀 좋게 나와야 이미지가 좋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나 진짜 뽑겠네. 아,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, 진짜. 사장님! 아, 어떻게 또 싫어. 왜 그래? 왜 그렇게 숨차? 왜? 아우, 나 집에서 여기까지 10km로 뛰어왔어. 야, 말도 안 돼. 열 걸음도 못 걷는 애가 뭘 뛰어와. 어, 괜찮냐? 아, 나 입에서 단내 나. 그러니까 뛰어오지 말라. 아, 단내. 아우, 맛있다. 아우, 나 다음엔 42km 뛸 거야. 더 달 거 아니야. 먹는데 별짓을 다 하네, 진짜. 앉아, 줘. 아유, 진짜. 아, 맞다, 민경아. 그 우리 회사 이번에 단체복 맞추니까 너 사이즈 얘기 봐. 어. 나? 44. 44 그게 맞아? 허리 44인치. 목이 44 아니야? 어? 빙고. 야, 좀 정신 좀 차리자. 정신 좀 차려. 아,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참나 이런 일도 다 있더라. 어, 왜? 아니, 어떤 팬이 니한테 도시락을 또 보내주더라니까. 어, 뭐... 정말? 아니, 나 이런 경우. 야, 야, 아, 봐봐. 어? 이렇게. 와, 이렇게. 대박. 아, 어. 보자. 신난다. 아, 우와. 우와, 완전 이쁘다. 우와, 너무 이쁘다. 오, 진짜 아까워서 못 먹겠다. 이거 어떻게 먹냐, 이걸. 아까워서 못 먹는 게 뭐야? 됐다.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? 아, 됐어. 아,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, 아, 점심 때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. 야, 민경아, 소화제 있으면 좀 줘봐. 소화제가 뭐야? 됐다.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? 아, 여기 있네. 아, 좋아. 근데 이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는데, 약을. 아, 빈속이 뭐야? 네가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속이 비어 있겠냐? 어? 아, 좀 천천히 좀 씹어 먹어라, 줘. 씹는 게 뭐야? 넌 안 씻고 그냥 삼키냐, 그러면? 어? 민경아, 좀 정신 좀 차리자고. 나 몇 번을 얘기를 하냐. 살 좀 빼자고. 넌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좀 이뻐지려고 하는 게 요만큼도 없냐. 사람들이 너 여자라고 생각하겠냐, 그러면? 나도 여자이고 싶어. 살 빼서 이쁜 옷 입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고. 근데 살 빼면 캐릭터 없다고 방송국에서 안 불러줄까 봐. 먹치지 마! 신받았어? 왜 이렇게 다 알아? 뭘 다 알아? 야, 빨리 여기 앉아있어, 좀. 짜증나 죽겠다, 니 때문에. 어? 아, 맞다. 아, 얘네들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안 와? 좀, 아, 좀 빨리 와라, 좀. 아. 잠시만요, 보라 언니, 들어가실게요! 그래. 춤 배우냐? 와! 비키세요! 보라 언니! 개똥 밟았어! 어, 냄새! 냄새나! 조심조심! 아, 야, 그거를 사무실에 이러자면 어떡하지? 아, 야, 시간 없으니까 자, 물 먹고. 어? 아, 맞다. 보라야. 와, 우리 보라 인기가 하를 치솟아요. 아, 팬들이 막 선물도 막 보내주고 난리가 났다니까. 뭐야, 뭔데? 아니, 이번에 오징어랑 약과를 이렇게 보내주더라니까. 아, 너무 고맙다. 야, 고마운 셈 치고. 이거, 어? 사진 찍어가지고 어. SNS 올려서 인증샷 딱. 어, 너무 좋다. 좋은 생각이야. 자, 그래도. 자. 이런 거 있으면 팬들도 좋아하거든. 자, 간다. 하나, 둘. 자기야! 내가 지금 인증샷이 밋밋해 죽어. 뻥야 정신 차리지? 아니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. 잠시만요 보라 언니 인증샷 임팩트 있게 찍고 가실게요. 임팩트 있게 찍겠습니다. 임팩트 있게 그냥 찍으면 임팩트 있게 나와. 뭐하냐? 인증샷 완성. 무슨 인증샷이야? 빼빼빼 이런 거 팬들도 좋아하겠냐? 어? 아 됐고. 어? 아 그래도 우리 보라가 또 다른 데서 이 의상 협찬까지 들어오더라니까. 진짜? 그래. 어. 가까워 빨리. 야 요거. 어, 나 이 보고 너무 이쁘더라니까. 요것도 입고. 진짜. 어, 사진 한번 찍자. 어? 어 그래. 와 진짜 이쁘다. 너무 예쁘겠다. 야 다른 애들한테. 어, 너무 예쁘겠다. 그래. 오 이쁘다. 야 다른 애들한테 이런 거 안 들어온다니까. 너무 예뻐. 자기야, 아, 왜? 내가 지금 이거 입고 속이 턱턱 막혀 죽어. 봐. 야, 정신 차리지? 야, 니 때문에 더 속이 막히잖아. 그냥 입으면 돼. 잠시만요, 보라 언니. 박스티로 바꿔 입고 가실게요. 박스로 가야겠습니다. 아니, 그냥. 박스로 가야겠다. 아니, 사이즈를 내가 얘기했지. 아, 늘어난다.
아, 이거 어머, 어머, 어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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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야. 미쳤냐? 자기야! 뭐 자, 자기야! 뭐 자기야, 진짜. 자기야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딱 좋다. 너무 야, 어쩜 봐봐. 내가 이준 거. 그래, 이거야? 어. 빨리 입어봐. 너무 좋아. 너무 좋다. 어머. 확실하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늘어나. 좋아. 뭘 늘어나. 좋아. 빨리 앉아 있어. 정신 사람 죽겠네, 진짜. 야, 니네들 안 나가? 아, 나가. 얘네들 때문에 진짜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. 아, 그나저나 이 드라마 펑크 난 거 어떡하냐. 아, 얘네들 시킬 수도 없고. 아, 이거 늘어 누가 하냐고, 드라마.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.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happy. 진짜 몸을 차리지 않는 연기법에 우리 지민이 아저씨 맞죠? 이쪽으로 놔주세요. 아니, 뭐 누구 불렀어? 어, 배달시켰거든. 아저씨. 네네네. 뭐, 네. 아, 이쪽으로 놔주세요. 아, 네, 여기요? 네네. 야, 이게 뭐야? 아, 어, 됐다. 아, 이거 소주잖아. 한 병씩 사먹기 귀찮아. 아, 나 술 걸었다 해서 또 이러냐, 또. 나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. 뭐가 좋아, 머리 마담이 들어. 안주다. 뭐. 미쳤냐? 죄송합니다. 언니 건지 몰랐습니다. 야, 똑똑히 새겨들어. 어? 이 세상의 음식은 딱 두 가지로 분류돼. 내가 먹은 거, 내가 먹을 거. 아.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살쪄. 명심해. 아, 그만해. 어, 같은. 아, 진짜. 왜 그래? 아직. 아, 진짜 감히 나를 협박을 해? 아, 그러니까 내가 건들지. 내가 진짜 저걸 가만두나 봐. 야, 야, 잠깐만. 그렇다고 신고를 하면 안 되지. 어? 안... 어, 화내는 모습 너무 귀엽다. SNS 올려야지. 분노라는 굴레 나를 가둬본다. 어머.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나의 본능. 나는 악마다. 어머. 등록. 뭐하냐? 죄송합니다. 멋있을 줄 알았습니다. 아우, 이거 진짜. 언니, 언니, 참아. 원래부터 화살 쩌는 느낌 아니까. 참, 참아라, 좀. 어? 아, 내 앞에서 왜 그러냐, 니네들, 진짜. 야, 야, 왜 그렇게 떨어? 야, 민경이가 그렇게 무서워? 아, 괜찮아? 아니, 금단현상이야. 어, 요즘 담배 필 수 있는 지역이 너무 없어. 아무 데서나 담배 필 수 있게 그린벨트 좀 풀어달라 그래. 야, 그린벨트가 거기서 왜 나오냐, 진짜 무식해가지고. 아, 니까지 왜 그러냐, 나 심란해 죽겠는데, 지금. 왜 심란한데? 오늘 신상정보 유출돼가지고. 신상정보가 유출이 됐어? 어. 오마이갓. 아,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. 사장님, 신상정보 유출이 말이 돼? 신상 나오면 나부터 알려준다며! 그게 신상이냐! 일로 와! 아, 내 신상 어떡해. 아, 나 진짜 니네들 왜 그러냐. 엄마 어떡해. 아,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배우가 하나도 없어요. 어떡해, 진짜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오, 우리 후배들 다 있잖아. 오, 지민이 반갑잖아. 반가운 느낌 아니까. 아유, 이쁘잖아. 아, 또 이렇게 친하게. 보라도 반갑잖아. 내가 보고 싶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. 아유, 반갑잖아. 왔니? 아, 진짜 왜 무시합니까? 아, 진짜. 나 지금 자나 때문에 속상해 죽겠잖아. 아니, 귀엽기만 하고만 뭐가 그렇게 속상하다 그래요? 자나를 좀 혼냈더니 친구들을 잔뜩 데려왔잖냐? 아, 그게 왜요? 고양이 주제에 개떼처럼 몰려왔잖냐? 아, 선생님,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, 좀, 예? 참나. 나 CF 찍으러 가야 되잖아. 아니, 얘네들도 CF 가는데 무슨 CF를 찍는다고요? 니네들이 진짜 찍고 싶어 하는 CF가 있잖아. 어, 무슨 CF인데요? 바로 여자들의 로망. 뭐? 고무장갑 CF잖아. 아, 나 진짜 뽑겠어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사임당 화장품, 에드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, 강동대학교, 올품 자연에 좋은 닭, 맘스터치 치킨 앤 버거, 한국호텔 관광교육재단 한호전, 나사렛 대학교, 오브스타일 피자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. 사랑의 카운셀러 때는 왜 덜덜이라고 그랬죠? 덜덜이로. 아, 아,
근질어. 강아지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렇게 도망 온다 그러더니 안 옵디다 그 사람. 아니, 그래도 호졸, 경찰, 건달, 할아버지, 뭐 쫄쫄이. 노인 역할물만 많이 나와서. Well, I guess it's a brand new day after all. See the girls.